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은 이야기까지 우리가 배웠지요.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저 동방에 아주 현명한 박사님 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별은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신다는 징조야. 어, 정말이야? 보통 별이 아니야. 어,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신다는 징조야. 저쪽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 쪽에 가보세. 맞아, 나도 갈 거야. 우리 선물을 가지고 가서 새로 나실 왕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세. 네, 이래서 이 세 분의 박사님들이 별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어요. 저쪽이야, 저쪽이야, 저쪽이야.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그런데 박사님들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는데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 어? 별이 없어졌어. 아이고, 별이 어디로 간 거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면 왕궁에게 있을 거예요, 왕궁. 임금님이 살고 있는 왕궁에 가서 새로 태어나신 왕이 있는가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세. 이래서 이 세 사람들은 왕궁으로 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님은 헤롯 임금님이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 박사님들이 여긴 웬일이십니까? 저희들은 저 동방에서 별을 보는 박사들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새 임금님이 탄생하셨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네, 하늘에 별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 별은 바로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뜻이며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온 것입니다. 네, 새로 태어나신 이스라엘의 새 왕께 저희들이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지금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새 왕이 탄생했다면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이자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나의 임금자리를 뺏을 것이란 얘기가 아닌가? 내가 그 아기를 반드시 찾아내어 죽여버려야지. 하지만 겉으로는 표시하지 말고. 새로 태어나실 임금님이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겠군요. 박사님들이 잘 찾아보셔서 새로 태어나실 임금님을 찾으셨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임금님께 꼭 알려드리겠나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려드릴게요. 이래서 이 박사들은 속아가지고 그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헤롯 왕이 나 말고 다른 왕이 탄생했다니 내가 그 자를 찾아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거야. 어휴, 이런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박사님들은 한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별을 발견했어요. 저기 별이다, 별. 우와, 우리 저 별을 따라가세.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웬 마구간에 가게 된 거예요, 마구간. 아니, 여기는 마구간 아니야. 아유, 냄새나. 아니, 어떻게 별이 우리를 마구간으로 인도할 수가 있지? 아, 글쎄 말이야. 아니,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면 망아지가 태어났을 텐데
아, 글쎄 말이야. 이상하다. 그래도 한번 우리 한번 마국간에 들어가 보세. 네, 이래서 박사님들은 마국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마국간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예쁜 아기가 이렇게 말구이 위에 누워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맞아, 이 아기야. 빛이 나는구만, 빛이 나.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야. 맞아, 이 아기가 틀림없어. 이 아기가 바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야. 와, 우리 모두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이 새 박사님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와, 그리고 자, 자, 우리 가지고 온 선물을 드리세. 나는 그동안에 모아왔던 나의 귀중한 황금을 예수님께 드리겠어. 그럼 두 번째 박사님은 어떤 선물을 드렸을까요? 바로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 저는 구세주께 이 유향을 선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세 번째 박사님은 뭘 드렸을까요? 나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실 구세주님을 위하여 몰약을 선물로 드리겠어. 이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이 썩지 말라고 이렇게 발라주는 아주 값이 비싼 약이었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 박사님들이 예수님께 선물로 드린 거예요. 물론 요셉과 마리아도 깜짝 놀랬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선물을 잘 받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예수님. Happy birthday to you. 그리고서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밤에 이렇게 박사님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박사들아, 박사들아, 절대로 헤로당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로당이 이 아기가 있는 곳을 알기만 하면 와서 반드시 이 아기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이 아기가 있는 곳을 헤로당에게 가르쳐주면 안 된다. 자, 빨리 다른 길로 해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상한 꿈이야. 이상한 꿈이야. 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어. 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어. 헤로당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대. 나도 헤로당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천사가 말해 주었어. 우리 임금님한테 가지 말고 우리 딴 길로 해서 빨리 도망갑시다. 그래요. 자,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고 갑시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그러면서 박사들은 마국간을 떠났어요. 아이,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그런데 이 박사들이 몰래 도망갔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어요. 이 나쁜 박사들이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갔다고.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레위, 들으셨습니까? 박사들이 나를 속이고 도망갔다. 그 아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전해 들었나이다. 베들레헴! 당장 베들레헴에 가서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예, 이 칼로 와서 다 죽이겠나이다. 어휴, 큰일 났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도 죽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과 마리아야, 헤로당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은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이곳을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떠났다가 헤로당이 죽으면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나중에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나중에 30살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33살 되었을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또 고생 많이 하셔서 애굽에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사렛에 오셔서 목수일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